하나, 둘, 셋, 호잇! 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제가 가을 코디를 보여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겨울 코디들을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한 겨울 패딩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꼭 직장인이 아니시더라도 평소에 패딩이 너무 캐주얼하고 편한 옷에만 코디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생각을 깨드릴 수 있는 어른들의 패딩 코디를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정반대 두 가지 타입의 패딩을 준비해봤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 없어서는 안 될 아이더 아리아 패딩과 개인적으로 제가 코디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화이트 컬러의 헬리오쇼 패딩 소개해드릴게요. 직장인분들은 아무래도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쉐입에 오염에도 강한 바로 이런 블랙 롱패딩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아리아 패딩은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고 엉덩이 바로 밑 정도까지 오는 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체형 커버에 아주 좋은 롱패딩입니다. 바디는 물론이고요, 이 후드에 달린 퍼까지 올 블랙 컬러여서 어디에나 받쳐입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패딩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게 나온 제품이니까 맨투맨의 레깅스에만 입지 말고 우리 이번 겨울에는 요렇게 입어봐요. 첫 번째 스타일링은 가볍게 슬랙스와 매치해볼게요. 가을에 사서 쭉 입고 있는 브라운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 그리고 탑은 가디건을 모두 잠궈 일반 니트처럼 이너 없이 단품으로 입어주어서 세련된 느낌을 줘봤어요. 목 부분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목 폴라티와 함께 매치하셔도 좋습니다. 목이 조금 심심해 보인다면 목걸이를 함께 매치해보셔도 좋아요. 가디건의 단추가 골드 컬러와 진주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걸이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를 함께 골드 컬러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저는 진주 귀걸이와 금장 장식이 있는 스퀘어백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롱패딩을 함께하면 시크하면서 세련된 블랙 슬랙스룩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스커트 코디예요. 플리츠 주름이 들어간 미디 기장의 스웨이드 스커트를 입었고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 부츠, 그리고 몸에 딱 붙는 목폴라티 함께 매치할게요. 너무 올블랙이라 자칫 저승사자 룩으로 변할 수 있으니 볼드한 액세서리 혹은 화이트 셔츠를 겹쳐 입어 연출하셔도 좋아요. 소재 상관없이 올블랙으로만 연출하면 되니까 스타일링이 정말 쉬워져요. 혹시나 스커트보다 팬츠를 선호하신다면 스커트 부분만 평소 선호하시는 스타일의 데님 팬츠 혹은 슬랙스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패턴이 화려한 원피스 입어볼게요. 기모 스타킹이나 레깅스 매치하시고 원피스 입어주세요. 혹은 저처럼 롱부츠 함께 매치하셔도 좋아요. 미디 기장의 원피스와 롱부츠가 은근 꿀조합이라는 거. 거기에 보온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니 가을 겨울 활용하기 참 좋겠죠? 아까부터 계속 입고 있는 블랙 컬러의 폴라티. 머플러나 쇼를 걸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머플러나 쇼를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폴라 위로 액세서리를 곁들이는 걸 좋아해서 겨울 직장인분들의 스타일링으로 기본 블랙 컬러 목폴라 강추드려요. 아리아 패딩은 특히 부피감을 줄인 다운 자켓이라서 슬림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 패딩 특유의 둔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더 헬리오 숏패딩. 요 제품은 편안한 오버핏의 숏패딩이에요. 사실 화이트 컬러여서 이제 겨울에 아우터로 막 입기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코디하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입니다. 뻔한 블랙 컬러나 너무 튀는 원색의 패딩 컬러에 질리셨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의 패딩을 추천합니다. 요 제품은 화이트 말고 다크 네이비, 오렌지, 블랙 같은 다른 컬러들도 있으니까 개인의 취향대로 마음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블랙 컬러의 아리아 패딩은 블랙 컬러 위주로 코디를 했다면 화이트 컬러의 헬리오 패딩은 반대로 화이트 위주의 코디를 해볼게요. 역시나 슬랙스 코디부터 가볼까요? 화이트 컬러의 루즈핏 셔츠와 핑크 컬러의 슬랙스 매치할게요. 신발은 뭐 스니커즈, 부츠, 구두 등등 편하신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요 헬리오 패딩은 지퍼를 열고 살짝 젖혀 입으시면 훨씬 느낌있게 연출돼요. 허전한 목 부분에는 머플러나 숄을 함께 매치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흰색을 베이스로 핑크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정해두고 코디해보았는데요. 스타일링을 하실 때는 이렇게 메인 컬러를 하나 정해두시고 포인트 컬러를 얻는다는 느낌으로 스타일링하시면 코디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트위드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예요. 아이보리 컬러의 목폴라와 박시한 핏의 트위드 조끼를 걸쳐 입고 진한 컬러의 데님 팬츠나 아니면 폴라와 같은 아이보리 빛의 울 팬츠 곁들여주세요. 때에 따라서 모자를 더해주셔도 좋습니다. 분명 캐주얼한 조합이지만 트위드나 모자, 액세서리의 분위기 때문에 마냥 어려 보이는 느낌의 코디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트위드 베스트가 아니라면 니트 조끼나 짧은 자켓을 안에 겹쳐 입어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롱 가디건과 데님의 조합. 제가 이런 가디건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데요. 의외로 벙벙하고 큰 느낌의 가디건보다 이렇게 몸에 붙는 가디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이너로 입기에 몸에 붙는 니트들이 말려 올라가거나 혹은 패딩 안에서 구겨지지 않아서 좋다는 분들도 계셨고 또 딱 붙어 있어서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좋다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화이트 컬러의 버튼이 포인트인 가디건을 선택해보았고요. 그래도 맨다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바지를 함께 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데림 팬츠가 살짝 보이게 겹쳐 입어주었습니다. 무난하게 가고 싶다면 롱 가디건이 아닌 숏한 기장의 가디건을 입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 롱 패딩인 아리아 패딩과 흔하지 않는 화이트 컬러의 헬리오 패딩을 이용한 패딩 코디 직장인 버전을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이런 목폴라 같은 기본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요. 골드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간 가디건이나 베스트, 가방 악세사리들을 많이 활용했어요. 더 이상 패딩은 살려고 이제 너무 추워서 침낭처럼 입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겨울 패션의 메인 아이템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직장인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진짜 출퇴근 너무 춥잖아요. 우리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는 서타해 생각하면서 겨울도 옷 즐겁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